열처녀 비유보다 더 많이, 더 유명한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건데, 우선 그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왜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됐냐, 그 이유부터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몇 명이나?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죄인이라면 막 정과자,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 왔다. 그러면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쫙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세리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세금을 거의 뺐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족의 세금을 뺏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동족으로부터도 돈 뜯고, 왜? 너돈안 주면, 돈좀안 주면 세금 더 많이 매길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주면 로마 정부에서 수고했다고 또돈 주고. 이래가지고 세리들은 아주 풍부하게 살았어. 그러면서 돈은 아주 풍부하게 경제적으로 살았지만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말 극도의 증오를 받고 살았어.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세리들 자신들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참 나쁜 놈들이다, 라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자타가, 자타가 인정하는. 응. 자기 자신도 참 나쁜 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갈수 없다. 죽고 나면 하나님이 큰 벌을 줘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보낼 거다. 뭐 이제 이런 그거를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만 왔다 그러면 뭐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못 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쫓아내. 네. 흘겨보고. 네. 그럼 겨우 가고 싶으면 못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내세적으로는 완전히 어떤 상태예요? 절망적 상태. 근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모여들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오시면 다 모여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그렇죠? 다른 정말 놀라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달라? 자기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배우고 온 사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대로 하면 자기 같은 인간들은 뭐예요? 죽일 놈들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하나님. 왜? 너희들은 나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나빠. 악해.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다 뭐예요? 저주하고 벌주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은 이제 앞으로 절망밖에 없어. 희망은 없어. 이제 지금은 로마를 등에 업고 잘 살고 있지만 죽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 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쫙 다 몰려들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자세히 들어. 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좀 확실히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냐면, 와, 중풍병자도 뭐예요? 고치셨대. 여러분, 중풍, 우리 한국에서는 중풍 걸리면 뭐 맞았다고 그래요. 풍 맞았다고 그래요. 풍이 뭐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풍 맞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도 뭐 맞았다고 그래? 바람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 착한 사람이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할 건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때 뭐 났다 그래? 바람 났다. 그래서 갑자기 놀랍게 사람이 변하고 나빠졌을 때, 그때는 풍 맞았다, 바람 났다. 바람 맞았다. 그 이 바람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쓰는데 참 이게 영어에는 이런 표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영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영.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영,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설명할 때, 눈에 안 보이는 바람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옛날에 그 오순절 때 성령이 확 내릴 때 뭐가 불었다? 바람이 슉 불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존재가 이제 영향을 끼칠 때 이 바람이 분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성령도 악령도 이렇게 바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대개 우리가 바람 맞았다, 풍 맞았다, 바람 났다 할 땐 다 이게 무슨 영이에요? 성령은 아니고 이제 악령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풍 환자는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가지고 마비가 돼서 중풍이 걸렸다. 왜? 죄가 많았어. 그래서 사람이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몽둥이로 대갈통을 팍 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풍 맞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그 중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트로크라 그래요. 스트로크, 스트라이크, 스트로크,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가 뭐예요? 스트라이크가 때려 몽둥이로 패는 거를 스트라이크예요. 그 이제 머리에 몽둥이로 맞았다 하는 표현이 스트로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에 걸리면 그때는 이 중풍 문둥병이 바랐던 모양이에요. 문둥병이 걸리면 그거는 뭐 맞은 거냐 하면 그 문둥병 환자를 레퍼라고 그래요. 레퍼. 레퍼라는 말은 채찍 맞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때리면 그게 중풍이 된다. 왜 중풍 맞은 사람 채찍 맞았다고 그러냐면 문둥병. 그 문둥병에 걸리면 문둥병균이 어디에 염증을 일으키냐면 신경을 갉아먹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여기 갈비가 있잖아요. 갈비가 척추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런데 그 척추뼈에서 이제 그 갈비뼈가 나오는데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늑간신경, 갈비뼈 사이에 신경이 쫙 따라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안에 신경 염증이 있으니까 겉으로 피부에는 뭐야 붉은 거야. 그래서 막 그 고름도 나고 막 그 채찍 맞아서 그랬다. 그래서 그런 중풍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죄가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저렇게 때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젊은 목수가 나타나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들도 어느 날인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서 중풍 걸리거나 채찍으로 때려서 문둥병에 걸릴 거라는 그런 공포심이 있었는데, 네. 이 예수라는 이 젊은 목수는 그 사람들 싹싹 고쳐버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병 고쳤다면 하나님 아들 맞는 것 같아. 왜? 문둥병이나 중풍이나 다 누가 준 병인데? 하나님이 준 병이라고 다 오해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와서 그 병 고쳐버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준 병을
인간은 고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준 병이라면, 진짜로 거기 하나님이 준 병이라면, 하나님이라도 안 고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라는 젊은 목수는 와서 그 병을 싹싹 고쳐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누구 거정 사랑한다? 중풍 환자도 사랑하고 문둥병자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와, 문둥병 환자, 중풍병자 석상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 저분은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저분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리 세리들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 같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세리들은 자기들은 이제 어느 날인가 중풍도 걸리고 문둥병도 걸려서 죽으면 또 죽으면 죽은 대로 또 벌 받을 거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만 오시면 그분으로부터 그 중풍병도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쉽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나온다? 가까이 나온다. 왜 가? 가까이 나오면 그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나온다는 말은 더 착실히 듣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가까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 특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단어를 다 선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포함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제 극과 극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천국 가려면 저런 사람들이 갈 거야.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다, 이거, 그 당시에 인쇄술로 뭐 종이도 뭐 그래서 책을 못 찍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어떤 교회에다가 또 기부하고 그러니 뭐 이런 사람은 맨날 성경 말씀을 쓰고 읽고 막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 진짜로 하나님의 일이지. 그 바리새인들은 다 그거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제 하니까 자기들 생각에도 천국 간다면 1등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신들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뭐예요? 저분들은 천국에 가면 1등으로 가고, 천국 가도 맨 높은 자리에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예수를 볼 때 이거는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항상 불평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수군거리는 게 뭐 여러분 긍정적인 게 있어요? 수군거려 이러되 이 사람이 예수가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자기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점심 때가 되면 그 세리들 죄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같이 나눠서 먹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세리 아닌 사람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하고 식사를 했다. 그래도 천국 못 가. 하나님 저주하신다고. 그런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너희들은 참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자기 자신을 가리켜.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나,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게 확실히 구분돼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은 극과 극으로 다르고 또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도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이 수군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답변을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란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자, 그 비유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보통 하나님들은 다 어떤 하나님들이에요?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듣는 놈들은 벌 준다. 그게 유일하지 않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세빌리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를 보면 알게 돼? 예수를 보면 알게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100마리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여기서 이제 잃었다는 표현이 참,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들은 약하잖아요. 양은 이렇게 싸울 줄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나운 동물들한테 뭐예요? 뭐 잡아먹히기만 하는 거지. 뭐 또 잡아먹으려 그래도 뭐 양들은 또 도망을 가야 돼. 또 도망가는 것도 잘 못해. 뒤뚱뒤뚱하고 토끼처럼 막 샥 도망 막 가버리고 노루들처럼 얼마나 잘 뛰어요. 그러나 이 양들은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속수무책 쪼다들이 양이야. 알겠죠? 근데 그래서 양들은 항상 겁이 많아요. 왜? 방어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양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 목자. 그래서 늑대가 온다든가 뭐 그러면 그 목자가 보고 막대기로 긴막대고 하면 이제 늑대가 도망가고. 그러니까 양들은 죽으라 하고 목자를 따라댕겨야 돼. 아시겠죠? 목자하고 떨어지면 또는 무리하고 떨어지면 양들은 막 불안해.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양들은 도망을 안 가요. 그런데 도망을 안 가는데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양은 도망갈 가는 양 없어. 그러니까 목자가 가는 대로 계속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잃어버려요? 도망가는 놈들을 잃어버리지. 그렇죠? 도망가니까. 그래서 도망갔으면 도망갔다 그럴 텐데 양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목자가 뭔가 잘못해서. 자, 그런데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때 선생님 교사하면 참 잘 알죠. 요즘은 한 반에 몇 명이에요? 우리 때는 한 반에 뭐 70명 이랬어요. 그런데 70명 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리가 꼴통이 있어요. 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참 선생님이 참 편한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 꼴통 하나 때문에 선생님이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래서 다 그래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떼도 그렇대요. 양떼도 100마리 정도 있으면 꼭 한두 마리가 꼴통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렇게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 양도 꼬셔가지고 토끼자 해서 그런 양들이 있대요. 이제 그 양들은 다 하얗잖아요. 색깔이 다 흰데 그런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이제 영어 그 명칭이 있는데 그거를 검정양이라고 불러. 블랙십이라고 불러요. 블랙십. 흰데. 그러니까 보통 하얀 양하고 다르다는 거죠. 별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까만 놈이라고 그래. 그런 놈.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을 잃으면 그 까만 놈이 도망간 거야. 제가 그 옛날에 폴란드, 요즘 폴란드가 상당히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왜요? 우리 한국 국산 탱크,
뭐, 이거를 뭐, 20조 원 어치를 막 한꺼번에 사고 막 하는 거 보면, 경제 사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폴란드 갔을 때는, 막 그, 참 살기 어려웠어.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옛날에, 그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독일이 폴란드의 어린 청년들을, 10대 애들 다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총알받이를 해버려. 그래서 이제 거기 총알받이를 가면 이제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많이 도망을 갔대요. 도망가는데, 예, 도망가가지고 산속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뭐, 거기 뭐 해 먹을 게 없잖아. 그런데 마침 그 양떼가 있어가지고, 양떼 주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뭘 얻어먹고. 그래서 목동 생활을 한 5년을 했대요. 그래서 이 양에 대하여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 원로 목사님한테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꼴통들이, 이제 그 양들이 특히 뭘 좋아하냐면 이 버섯을 좋아한대. 예. 그래서 이렇게 버섯이 많이 자라는 곳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그 버섯 냄새를 양들이 아주 좋아한대요. 그래도 양들은 그 맛있는 버섯을 따먹으러 안 간대. 왜? 무서워서. 그런데 이 꼴통들은 겁이 없어. 없어서 냄새 났다 그러면 목자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어떻게 가서 버섯 따먹으러 간대요. 그런데 이 양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방향감각이 둔해. 못 찾아오는 거야. 아시겠죠? 야, 그, 우리 진돗개, 이 개들은, 특히 이 진돗개들은, 방향감각이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사랑이도 지금 꼭 2년 됐는데, 2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어릴 때, 조그만 강아지. 그래서, 산책 가면, 이제 저 노력바에 가면요. 그때 강아지 세 마리가 쫄쫄쫄쫄쫄쫄 따라왔어. 따라왔는데, 그게 이제 노력바에 탁 도착하면 자기들끼리 막 그 넓은 데를 막 휘젓고 댕기다가, 이제, 나는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안 보여. 그래가지고, 쓱, 돌아오면, 돌아오면서 가끔, 사랑아! 이렇게 하면, 희한하게 찾아와요. 그 양은 그런 실력 없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버섯 좀 먹고 돌아오려고 해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뻘구덩이에도 빠지고 뭐 이제 이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목동들이 아주 싫어하는 놈들. 목동들은 막 양이 100마리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마리가 그런 놈이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애를 써서 안 찾는데. 왜? 찾아봐야 또 토끼일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그런 놈이라면,
아흔아홉 마리가 더 중요해요. 꼴통이 더 중요해요. 아흔아홉 마리가 더 중요하죠. 물론이지. 아시겠죠? 근데 잘 보세요.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캬, 이 표현. 그니까, 하나님은 그 꼴통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 꼴통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는데 어떻게 찾아? 여기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잘 읽어야 돼. 그 이런 것을, 예,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찾을 때까지라. 찾을 때까지. 그 다음에, 찾아내기까지 또 뭐요?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찾아 다음에, 보가 아니고, 다니지, 찾아보는 게 아니라 뭐요?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보통 목자들 뭐예요? 아, 이 꼴통놈의 새끼가 또 도망갔구나. 그럼 적당히 찾아낼 때까지 아니고, 에, 너무 늦다. 에, 그냥 적당히 찾아 보다가 아, 나 앞머리가 더 뭐예요? 중요하니까 가자, 너희들. 그 자식은 뭐 할 수 없다. 포기를 해버릴 텐데. 이 목자 예수는 그런 목자가 아니다. 찾아낼 때까지 어떻게 찾아 다닌다. 계속 찾아댕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은 여기에 뭐라 그러죠? 두 번 나온 말인데 이런 것이라 그래. 목자가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 그 꼴통놈이 어떻게 된 거예요? 토끼인 거지. 그래서 우리 같으면 내가 목자라면 뭐라 그랬어? 그 토끼인 꼴통을 걸 텐데 예수님은 그 잃은 것이라고 그래. 잃었다, 토끼였다 하면 죄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양한테 있는 거지. 잃었다 하면 죄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양을 책임지는 목자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꼴통이 토끼여도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말한다? 잃은 것이라고 그러죠. 그 잃은 것을 두고 갈 수 없어. 그 잃은 것을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때까지 여기저기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네. 여러분, 그렇게 찾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박수.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하고 다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누가 도망간 양은 누구예요? 도망간 양은 누구에 대하여 비유한, 상징하는 거예요? 응? 세리, 그렇죠. 세리들을 도망간 양이라고. 근데 그 도망간, 그들이 도망갔어요. 나 하나 싫어!
하고 도망가서 온갖 나쁜 짓 하고 세리까지 된 꼴통들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대충 그 사람들 찾아야 돼. 구원해야 돼. 근데 99마리는 어떤 양들이야?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도망 안 가고 착해. 그런데 지금 도망간 양을 잃은 양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찾는 그 찾고 99마리 너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안 찾아. 왜? 자기들은 천국 간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세리 같은 그런 꼴통들 보고 뭐라 그래요? 쟤네들은 가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99마리 그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나 우리는 구원 천국 간다 이거야. 가는 사람을 어떻게 또 천국을 오라고 그래? 구원하려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 간다고요. 당신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자선 사업하고 우리가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가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네. 그러나 세리 같은 사람들은 뭐요? 우리는 전망이야. 우리는 앞으로 뭐만 남았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만 남았어. 우리가 그 저주와 형벌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야만 구원자가 필요해. 아시겠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다가 이 목자가 그러면 꼴통 한 마리 찾으러 댕긴다고 4시간, 5시간을 헤맸어. 산중을. 헤매다가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래서 찾아낸 즉 열받아. 이렇게 돼야 정상하네요. 자, 여기는 어떻게 써놨어요? 또, 그 꼴통을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제가 목동이라도 드디어 찾았어.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지금 온 산을 헤맸잖아. 밥도 못 먹고 지금 내 배고파 죽겠대. 이놈 새끼. 이럴 텐데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 발견하고 즐거웠대. 와, 네가 여기 있구나. 너 얼마나 배고파? 얼마나 무서워? 여기 있구나. 이제 찾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깨 메고. 즐거워. 어깨 메고.
누구를?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가 나타나면 가까이 와서 이렇게 잘 들어주고,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가 얘기하는 자기 같은 나쁜 놈들도 저주받은 놈들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와, 참 그렇다면 나 같은 인간도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 주시는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 쪽에서는 본인이 더 기쁘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착하냐, 도망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는 대신 죽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물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고마워할까, 안 할까? 고마워 안 하죠. 왜? 뭐, 안 죽으셔도 내가, 내 실력으로 충분히 가는데.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계속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꼭 같은 주제로. 자, 그래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얼마나 즐겁냐 하면, 집에 와서 그 목동이 그 친구들과 그 이웃을 모두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즐기자. 파티하자. 내가 한탕 쏠게. 그래가지고, 자, 피자, 배달 주문해. 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의, 뭐?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와,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다고 벌 주시는 분 아니거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온 천국에 파티가 이제 일어난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안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 이게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서 회개하면이라는 말은 뭐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 세리와 죄인들의 회개는 뭐가 회개예요? 와, 우리도 희망 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우리 같은 놈은 반드시 저주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이런 나쁜 놈들도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쓰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라고 해서 뭐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달라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게?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이 말이야. 이때까지는 여러분과 다 똑같아요. 저도 같고 저도 옛날부터 그런 하나님, 착한 놈만 사랑하고 못된 놈들은 그냥 너무 새끼들 너희들은 내가 다 지옥 보낼 거야. 그런 하나님이 싫었다 이 말처럼. 그러다가 아, 이 하나님은 모든 심지어는 세리 같은 놈들도 어떻게 사랑해서 그를 빨리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가 확 돌아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관이 확 돌았다 이 말이야. 그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 목적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뭐예요? 확 달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다. 바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말은, 이 세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보는 눈, 관점이 뭐요? 확 달라지면, 그것이 회개한 사람이다. 그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뭐요? 하나님이 세리 같은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어.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절대로 이때까지 자기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관, 신관, 이 바뀌지 뭐요?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왜? 왜?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해요, 안 해요? 회개가 필요 없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만 좋아해? 자기 같은 사람만 천국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좋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은 싫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지 잘난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 자기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저런 예수가 말하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예수가 얘기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더 좋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뭘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뭐라? 율법이고 그 율법은 자기들이 지금 잘 지키고 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도, 자기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야, 아직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 십계명을 보면 열 가지 계명이 쫙 있어요. 여러분, 무슨 계명을 보면 와, 이거는 나는 지킬 수 없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계명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 어, 내가 살인 안 하지. 도적질하지 마. 어, 내가 뭐 남의 거 훔친 거 없어. 부모를 공경하라. 뭐 내가 공경 잘해. 다 보면 지킬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데 그 율법을 보고 어떻게? 그 십계명으로 어떻게 야 이거 난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계명이 있을까요? 그것들을 대충 봐가지고 제가 아는 계명은 그냥 이렇게 봐서 그토록만 봐서 대충만 보면 지킬 수 없어 보이는 계명이 두 개예요.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거 딱 보면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어. 왜요? 우리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존재입니까?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때는 진짜로 뭐요? 거룩한 존재가 돼. 하나님처럼. 아시죠? 천사처럼. 그래서 성경에 이래 놨잖아요.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고 또 흠이 뭐예요? 흠이 있는 존재니까 흠이 없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완전히 새로 창조했어. 아시겠죠? 천사처럼. 그래서 천사처럼 돼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가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뭐예요?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천사처럼 되기까지는 뭐요? 우리 흠 많잖아요. 거룩 안 하잖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 보고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지키란 말은 나도 그렇게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생각이지. 그렇죠. 그래서 잘 지킨다고 거룩하게 지켰어. 근데 저도 축구 시합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룩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금요일 저녁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 그 24시간이 안식일이야. 그 시간은 축구 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축구 시합이 지금 진행 중인데 와 이렇게 폐가 빨리 안 져. 그런 거는 거룩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축구가 더 중요하대. 이제 그렇게 지키면서 거룩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즉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계명 말고 맨 열 번째 계명이 있어. 열 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 축구가 보고 싶은 것도 탐내는 거예요, 사실은. 야, 이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나도 그거를 그런 걸 나도 갖고 싶다라는 게 뭐가 그게 죄요? 그거는 우리 생각에는 죄가 아니지, 그렇죠? 죄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이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죄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정상적으로 탐을 내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것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적질, 남의 거 훔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거 갖고 싶어서 그런 거야. 바람 피우는 거, 또 뭐예요? 저 남의 여자, 자를 하고 한번 바람 피워봤으면.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말 안에 모든 율법이 어떻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진 이렇게 있어도 그거는 나 사람 안 죽인다고. 그래도 결국은 맨 끝에 열 번째 계명을 볼 때 뭐예요? 탐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본성이야.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본성이고, 우리 모두가 다 정상적이라고 인정해. 근데 그 정상적인 게 다 죄야.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탐심은, 탐내는 마음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너희가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못 지키는 게 있으면, 다 못 지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탐내지 말라는 거 하나 갖고 못 지키면, 도적질 하지 말라도 못 지키는 거야. 왜?
훔치는 것도 결국 탐심이 원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탐나는 게 정상이라면 도둑질하는 것도 뭐예요? 정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도 세리와 다를 거 하나도, 세리는 돈이 탐나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심한 인간이야. 아, 나 같은 놈이 천국 갈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인데. 아, 나 율법 잘 지키고 있어. 너, 뭐, 탐나는 거 없어. 아, 나 탐 안 나. 이거는 위선이 아니야. 이 위선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어. 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병 들었다 는 것을 알아야만 의사한테 가지. 병이 있는데도 뭐예요? 아, 나 건강해. 병 안 들었어. 그럼 의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볼지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세리와 죄인과 다를 거 하나도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는 그런 완전히 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준 율법 나 잘 지켜.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전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누구를 죽이고 싶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왜? 율법을 존중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배워보면, 와, 우리가 배워보기 전에는 뭐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뭐 올케도 밉고 시누이도 밉고 하는 거 다 정상이 아니야. 다 미운 존재들이지. 그렇죠? 내가 시누이 미워서 죽었어. 그러면 죽는 거는 누구요? 나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죄라고 그러진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있으면 미워 죽겠고, 열받아 죽겠고, 억장이 무너져서 죽겠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결국. 그런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 이게 구원이야. 아시겠죠? 이것을 그래서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 뱀, 뭐 한국에서 삼겹살 먹는 거 정상이 아니요. 정상이지.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그거 먹으면 진짜 면역력도 엉망이 되고, 그 지방간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혈압에다가, 그거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게 제일 뭐 국민 음식이라며? 아, 그게 맛있는 거야. 그 우리는 죄 짓는 게 재밌어.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런 율법 지킬 수 없는 그렇게 완전 변질되버린 인간을 다시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나만큼 뭐 교회 잘 댕기라지 뭐. 그런 사람은 아직도 성경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아야 과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를 위해서도 어떻게 돌아가신 거구나. 그럴 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